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케일페에서 구매했던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근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조금 말이 아니라서 미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케일페에서 사온 것들 같이 뜯어보게? 같이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먼저 방문했던 어호 문방구 부스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이렇게가 제가 구매한 거고 이렇게가 작가님 덤이니까 덤 먼저 살펴볼게요. 나 어쩌면 귀여울지도. 이거는 작가님 명함 라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태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티커 하나 덤으로 들어있고 행운 부적 하나, 부자 부적 하나, 글씨를 쓸 수 있는 모조지 두 장, 이 우정 테스트는 팔로우 덤으로 받았던 겁니다. 다음은 이거 제가 구매한 것인데 아 마트를 예쁘게 뜯고 싶은데? 아 근데 이 마트도 진짜 귀엽다. 이거 종이별? 그런 마트잖아요. 진짜 귀여운데? 제가 구매한 것들은 소분된 마트 3개랑 이렇게 모조지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모조지부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사각형에 눈꽃이 그려져 있는 디자인이고 똑같은 걸로 10장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다음은 이렇게 마트인데 이렇게 소분된 거라 양은 많지 않아서 어떻게 생긴지 디자인만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첫 번째는 파란색 꽃이랑 동그라미가 반복되는 패턴이고 두 번째는 종이별, 세 번째는 단추인데 되게 알록달록하기도 하고 모양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다이아몬드, 클로버, 동그라미, 별, 네모 하트, 동그라미, 꽃 모양 이렇게가 한 패턴입니다. 이거 진짜 귀엽죠? 진짜 세 가지 다 너무 귀여워서 얼마 고민하지 않고 어차피 소복 마트니까 이러면서 되게 쉽게 골랐던 디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작가님은 디어타운 작가님이에요. 제가 행사 때마다 디어타도 조금씩 구매하고 있죠. 진짜 디타 너무 귀여워요. 우선은 이쪽이 제가 구매한 거고 이쪽이 덤으로 챙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럼 덤부터 볼게요. 일단은 이거 월간실 2024년 1월이랑 2월에 증정되는 월간실입니다. 크림이랑 계피가 이렇게 있네요.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뭔가 3월 4월 되면 막 먼지랑 해피랑 있고 이렇게 계속 친구들이 나오는 건가? 그런 거라면 작가님 미리 알려주세요. 저 먼지 나올 때 사야 돼요. 다음은 딸기 사각 모조지. 다음은 먼지랑 딸기. 진짜 너무 귀엽죠? 다음은 청룡의 해 새해 맞이 해피 뉴 이어 판다가 된 먼지랑 계피. 그 다음은 뭔가 파티라고 해야 되나? 놀이공원? 그런 게 생각나는 곳에서 예쁜 진한 노란색 배경에 먼지랑 계피. 보면 거의 다 계피랑 누구랑 막 먼지랑 누구랑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먼지가 최애라서 오히려 좋아합니다. 다음은 제가 구매한 것들. 우선은 메르헨실부터 볼까요? 메르헨실은 이거 구매했어요. 이거 진짜 귀엽죠? 딸기랑 토끼 모자를 쓰고 있는 여기 디어타운 친구들. 먼지, 글로리. 아, 이 친구 글로리인데 내가 아까 먼지라 그랬다. 이 친구는 글로리입니다. 계피, 플러미, 크리미, 해피, 체리씨. 이렇게 친구들이랑 뽀짝이 됐고 딸기. 그리고 딸기 넝쿨을 타고 있는. 이 넝쿨을 타고 있는 디자인이 저는 오히려 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새 좀 유행하고 있죠. 이런 먼슬리 실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먼슬리 달력 같은 칸에다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이렇게 팬더 옷을 입고 만두랑 같이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는 태그도 있고요. 이 태그들도 진짜 귀엽다. 다음은 제가 구매한 메르헨실이랑 비슷한 느낌의 토끼 친구들로 되어 있는 그런 먼슬리 스티커. 이쪽에 케이크 시트도 너무 귀엽고 딸기 넝쿨?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요. 여기는 크게 딸기 케이크가 있고요. 다음은 카페 컨셉.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엽죠? 저 이렇게 메이드복 입고 있는 먼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너무 귀엽고 이런 메뉴판인 것도 커피인 것도 그리고 이건 푸딩이에요. 진짜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디타에서는 이렇게 네 개랑 이거 이건 나온 지 좀 됐는데 먼지 라인 키스컷이었나? 그런 키스컷이에요. 요거는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세 가지 도안이구나. 요렇게가 한 패턴인데 디어타운 키스컷은 일반 저희가 아는 다른 브랜드 키스컷과의 차별점이 하나 있죠. 여기가 중간중간이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그냥 틴케이스 같은 데 넣어서 갖고 갈 때 가져가기 아주 좋습니다. 토라는 이렇게 세 가지가 반복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소 틴케이스인데 보면은 진짜 사이즈 딱 맞죠? 안에 지금 다른 게 잔뜩 들어있는데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니면 아주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그렁그렁단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그렁그렁단에서는 뽑기를 두 번 했고 이렇게 키스컷 하나를 구입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귀엽고 제가 한번 이미 지난날 다이어리 한번 써봤는데 데코로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도 덤부터 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작가님 명함이 들어있고 이런 보라색 초록색 가마고치가 그려져 있는 모조지 하나, 해파리가 그려져 있는 모조지 하나, 잘라서 쓸 수 있을 법한 사각형 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조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뽑기는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였나? 모조지에 당첨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뽑기 상으로 받은 모조지일 거예요. 이렇게 마시멜로 우유팩, 우유팩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케이크, 체리 케이크, 메시지, 도시락. 아니, 이 도시락이 진짜 제일 귀엽다. 근데 이게 보면 여기 친구들은 다 얼굴이 칼선에 잘렸어요. 이런 식으로 다 잘려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뭔가 얼굴이 보이는 디자인이었으면 좀 더 귀여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첫 번째 모조지 팩. 두 번째는 메기 핑크 에이드라고 적혀있는 거. 요거는 세 장씩 들었네요. 그렁그렁 펌킨파이. 이거 진짜 귀엽다. 요거는 펌킨파이라고 써있으니까 할로윈 때 써줘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호박넝쿨 메모지. 어? 이거 할로윈 디자인인가? 아닌가? 아니 가을 겨울 이런 느낌인가? 핫초코 비밀 레시피. 이것도 진짜 귀엽다. 여기 친구가 이렇게 빼꼼 나와있는 게 특히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크림스튜 메모지. 여섯 가지 도안이 세 장씩 들어있는 모조지 팩. 그리고 마지막은 요 키스컷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 펼쳐서 보여드리면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더라? 이렇게 여기까지가 딱 한 패턴이요. 패턴 진짜 길죠? 여기 하나 별이 사라졌는데 중간을 자르기가 약간 애매한 도안이네? 보시면 이렇게 작은 먼지 같은 친구들한테 눈이 달려있어요. 손발도 달려있고 그래서 뭔가 구석에다가 데코하기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게 이번 케일페에서 잘 산 템? 탑3에 들 법한 그런 귀여운 키스컷입니다. 근데 한 패턴이 생각보다 길어서 제 비욘디 키스컷 바인더에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네요. 다음은 코사리쿠라는 제가 이번 케일페에서 처음 본 브랜드에서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 보시면 이렇게 날짜 같은 거를 써도 될 것 같고 가벼운 글씨 이런 걸 써도 될 것 같고 마감용 스티커로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귀여운 스티커인데 이게 칼선도 조금 두껍고 보면은 코팅 아트지? 어쨌든 모조지 재질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윤기가 있는 바딱바딱한 재질이어서 볼펜 같은 걸 쓸 때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약간 고민이 되는 그걸 생각하기엔 조금 늦은 것 같은데 그런 스티커입니다. 대신에 모조지는 아니라서 색깔에 약간 선명함이라던가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작가님 팔로우 이벤트랑 유튜브 구독 이벤트로 받은 우표 스티커입니다. 저 좋아한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둘 다 토끼 인형을 안고 있는 거는 같지만 약간 이 친구는 고양이 같고 이 친구는 곰돌이 같습니다. 다음은 포쿠포쿠에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진짜 포쿠포쿠 행사장 덤맛집인 거 아시죠? 저는 이렇게 두 장을 구매했는데 이렇게가 덤이에요. 그리고 이 토마토 쓴 거 진짜 귀여웠는데 서유패 때 받았는데 한 장밖에 없어서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쓰지? 했는데 이렇게 덤으로 다시 한번 챙겨주셔서 두 장이 되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덤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노트 스티커 두 장. 이거는 지난번 서울패 덤에도 있었는데 그때 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아직까지도 못 쓰고 있는데 지금도 솔직히 어떻게 쓰면 좋은지는 감은 안 옵니다. 근데 뭔가 색감이나 배색 같은 게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포쿠포쿠 이 토마토 쓴 친구들 그리고 동네 한 바퀴라는 스티커 한 장이랑 오로라 갤럭시라는 이 오로라 펄 낭낭한 거 보이세요?
퀄리가 장난이 아닌 이렇게 스티커 한 장까지 덤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건데 요거 두 장도 먼슬리 스티커예요. 대체 이번 다쿠판의 먼슬리 스티커 붐은 누가 만들었나요? 진짜 작고 너무 귀여운데 제가 평소에 먼슬리에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사면서 아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많이 했는데 일단 작으니까 더 귀여워 보이는 그런 착각? 그런 사실? 그런 때문에 구매는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썼지 스티커. 이것도 너무 귀엽죠? 통장 어서오세요. 선물? 그리고 통장에 0원 찍힌 거. 영수증 보고 당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물 스티커. 이런 거 한 칸에 붙여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통장은 울고 있지만 너무 좋고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투명 스티커에 후백 처리를 해서 붙이면 이런 것들도 라인에 딱 맞게 붙였을 때 기존에 있는 선들이 지워지지 않고 다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다음은 뭐 타고 가지 스티커. 제가 이번 달에 여행을 두 번이나 다녀왔잖아요. 한 번은 해외, 한 번은 국내 이렇게 다녀왔는데 아직 먼슬리에다가 제대로 뭔가 다꾸 이런 걸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오히려 이걸 붙여서 다꾸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가능하면은 뭔가 먼슬리 꾸미는 것도 영상이나 쇼츠 둘 중 하나로 가져와 보고는 싶은데 제가 먼슬리는 아직 자신이 없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가 포쿠포쿠 스튜디오에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드리밍즈라는 브랜드인데 이번 행사에서 처음 본 작가님이셨어요. 그래서 뽑기를 한번 했는데 제가 스티커 한 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뭘 가져갈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작가님이 이 스티커가 제일 잘 나간다고 알려주셔서 그 친구랑 숫자 스티커 하나를 구매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덤으로 받은 거고 이렇게 두 개가 하나는 뽑기, 하나는 제가 구매한 거예요. 그러면 덤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귀여운 인물 스티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약간 연보라, 파스텔 이런 색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도 너무 귀엽네요. 눈이 엄청 큰 게 뭔가 저 어릴 때 보던 애니메이션? 그런 게 많이 생각나요. 다음은 카드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팔로우 덤이었는데 이 칩 부분이 큰 거랑 작은 거 두 개가 있었는데 저는 둘 다 작은 버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카드에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스티커예요. 뭔가 약간 실용성적인 면에서 되게 신기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팔로우 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매한 거 먼저 볼까요? 구매한 건 이렇게 토끼 숫자 2탄 봄 버전이에요. 이거 진짜 귀엽죠? 뭔가 이제는 숫자 스티커? 키스컷을 많이 사다 보니까 특이한 숫자가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일반 숫자는 키스컷이 좋고 약간 이런 포인트 숫자 같은 거는 스티커로 돼 있으면 사기 딱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포인트로 주기 좋은 토끼 숫자 하나를 구입했고 다음은 제가 뽑기로 뽑은 건데 작가님이 판매하시는 스티커 중에 이게 많이 잘 나가는 편이라고 하시고 제가 이런 뭔가 헤어라든지 얼굴에 스티커 같은 게 잔뜩 붙어있는 걸 데코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코레 디자인을 좋아하기도 해서 이걸 골랐습니다. 연보라색 색감도 진짜 예쁘고 보라색이랑 노랑색은 진짜 잘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주 귀엽습니다. 다음은 조이 상점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작가님이 이제 아가 친구를 만나게 되셔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당분간의 마지막 마켓이라고 엄청 세일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방문해서 그거를 한번 봤는데 이 중에서 제가 구입한 건 요거 한 장입니다. 아 그리고 마테가 있어요. 요거 빈티지 리본 클로버 버전 요렇게 두 개를 구입했고 이쪽이 다 덤이에요. 그러면 덤부터 살펴볼까요? 우선은 작가님 명함 요렇게 들어있고 모조지 노란색 분홍 분홍색 블러 처리가 끝부분에 된 이런 귀여운 모조지 3장 하트 모조지, 화장품 모조지, 쿠션 모조지, 수저랑 포크 모조지, 영화 관련된 모조지까지 이렇게 모조지들이 잔뜩 들어있고 요거는 칼선이 없는 택배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피뉴이어 스티커인데 요거는 딱히 연도가 적혀있지 않고 정말 그냥 새해 스티커라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구입한 투명 폭죽입니다. 제가 또 폭죽 스티커, 폭죽 키스컷, 마테 이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살 수가 없어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투명이라서 저 아무데나 막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폭죽 컨셉 잡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빈티지 리본 요 키스컷인데 요거는 붙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빈티지 리본 스트로베리 버전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잘 쓰고 있어서 연두색과 노란색 배색이 들어간 클로버 버전도 구입을 한 거였습니다. 진짜 귀엽죠? 패턴은 뭔가 많지 않지만 요 체크도 귀엽고 땡땡이도 귀엽고 정말 빈티지라는 이름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전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두색 주색에 체크무늬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고 노란색 땡땡이 들어가 있고 클로버 그려져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마시랜드에서 구매한 것들 보여드릴게요. 마시랜드에서는 이렇게 모조지 팩 하나 구입하고 뽑기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스티커 두 장이 당첨됐는데 하나는 중복이더라고요. 제가 가진 거랑. 그래서 그냥 같이 갔던 언니 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덤부터 살펴볼게요. 이런 빨간 망토를 쓰고 있는 하트 도무송 하나, 파란색 패턴 옷을 입고 있는 핑크색 하트 도무송 하나,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라서 쓸 수 있는 모조지 스티커 하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덤으로 받았을 때 좋은 그 행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 이런 게 또 갔다 온 받고 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코엑스의 작가님 부스 위치, 여기는 디홀, 그리고 마시랜드 K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이렇게 적혀있는 사각판 스티커 하나랑, 이거는 체리앤나잇 작가님이랑 그 서일페에서 콜라보를 하셨던 그때 주셨던 그건가 봐요. 그래서 마시랜드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하고 체리앤나잇 스페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적혀있네요. 다음은 2월 특전 덤 스티커라고 돼있어서 이것도 폭죽입니다. 네, 폭죽인데 투명은 아니고 이렇게 원형 도무송으로 돼있는데 보면은 칼손이 살짝 밀린 느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살짝 밀리고 그래서 덤 스티커가 된 건가?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밀려서 잘린 거는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을 바짝 잘라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뽑기로 받은 스티커인데 하나는 제가 작년에 케일페에서 했던 뽑기에 나온 상품이랑 똑같아서 그건 언니 주고 이렇게 당근 저기 혹시 당근이세요? 하는 그런 당근 스티커 그리고 여기 카톡 주고받고 당근 들고 와서 쇼핑백 들고 오고 이렇게 어디세요? 저희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스티커 한 장을 받았고 다음은 모조지 팩입니다. 요거는 8종류가 4장씩 총 32장 구성이라고 돼 있고 가격은 5,500원이라고 돼 있는데 행사장에는 4,000원에 판매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 이 안에 또 다 소분이 팩이 돼 있네? 아이고 일단은 요것도 다 까볼게요. 자 그러면 도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홍색 아 근데 이게 칼선이 전 요 하얀색에 맞춰서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 테두리를 쓰고 싶으면 같이 써도 되고 그게 싫으시다면 이렇게 흰색 테두리에 맞춰서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이 연두색 안으로도 잘라가지고 아예 겉에 테두리가 없는 느낌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 4장, 노란색 반짝이들이 그려져 있는 디자인 4장, 다음 이렇게 구름이랑 무지개, 달, 별 이렇게 들어있는 거, 다음은 방금 노란색 반짝이의 다른 색 버전, 이게 연두색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비슷한 그런 디자인, 다음은 완전 뭔가 일본풍이라고 할 법한 그런 느낌의 하늘색 분홍색이고 여기가 레이스 무늬, 요런 자잘한 꽃들이 그려져 있는 거, 다음은 완전 제 취향 이렇게 오리들이 연두색 배경에 그려져 있어요. 제가 오리, 병아리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봄이랑 아주 잘 어울리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황색 기본 베이스에 단추랑 꽃이 그려져 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아주 귀염뽀짝한 불꽃놀이, 하트, 러브, 큐트 이렇게 써져 있는 디자인이 하나 더 있고 제가 봤는데 이렇게 약간 마시랜드의 아까 그 이런 느낌의 색상인 이 버전이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봤는데 여기도 이 버전은 있지 않아요. 뭔가 운이 좋았던 걸까? 뭔지는 잘 모르겠어. 덤으로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작가님의 실수인 건지
그렇게 해서 총 저는 9가지 도안이 4장씩 들어있는 모조지 팩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 모조지 부자 됐어요. 다음은 위니빌리지에서 구매한 겁니다. 이거 봉투 진짜 너무 귀엽죠? 저 진짜 이 봉투가 너무 귀여워서 이 봉투를 어떻게 스크랩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위니빌리지가 마시랜드 다음에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산 이 토마토 클럽 스티커가 마시랜드 작가님이랑 위니빌리지 작가님이랑 콜라보로 제작한 스티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마시랜드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마 위니빌리지 캐릭터겠죠? 제가 이게 뽑기로 스티커 한 장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게 당첨된 거라서 뽑기가 있는 게 오히려 전 더 마음에 들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제가 마시랜드랑 이어져서 스티커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 위니빌리지가 또 엄청난 덤 맛집이잖아요. 분명히 전 뽑기로 이거 하나 얻었는데 아니 덤을 이렇게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덤 보여드리면 이렇게 우유랑 도라야끼, 호두과자 붕어빵인가? 이렇게 같이 겨울 간식 3종이 함께 있는 이런 스티커 하나, 행복한 매일을 만들어요 위니빌리지. 이거 너무 멘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요 솜솜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요정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거고, 이 친구들은 아마 이번 콜라보 팩에서 봤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카세트 테이프 꾸며놓은 것도 너무 이쁘고 색감도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요런 넓다랗고 큰 거의 손바닥 사이즈는 되는 그런 모조지 스티커 하나, 그리고 베스트룸. 저번에는 키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베스트룸이라서 겹치지 않아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식생들 너무 사랑하죠. 요런 창문에 식물 있다? 아 완전 사랑이지.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이렇게 덤 스티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여긴 어디더라? 아 오렌지 포켓 작가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오렌지 포켓 작가님 부스에서 구매한 이렇게 스티커랑 여긴 덤이고 제가 구매한 이번 신상 와글와글 우리집 단추 마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덤부터 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큰 체크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패치워크 패턴, 맞아. 패치워크 패턴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가님이 이번에 내신 데스크 매트 도안인가 싶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잘라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이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행운의 첫 단추라는 요런 칼선 있는 스티커 하나. 이거는 지난번 행사 때도 받았던 난로 위에 고구마랑 귤이 이렇게 손 녹이고 있는 그런 친구가 그려진 스티커. 요거는 칼선이 없어요. 다음은 요런 귀염뽀짝한 캐릭터와 요 친구가 같이 있는 그런 스티커인데 이거는 흰색으로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잘라서 써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대체 어떻게 잘라 쓰지? 이 하나하나 뽀짝이들도 잘라 쓰기엔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나 싶은 그런 이것도 칼선이 없는 스티커 하나.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 페어에서 받았던 감기 걸린 친구를 주변에서 간호해주는 친구들 스티커. 이렇게 덤 살펴봤고 잘라 쓰는 모조지 스티커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 너무 귀엽죠? 크왕 피망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선글라스 낀 이 브로콜리 완전 송태섭이잖아? 이러면서 지웠습니다. 만두콩, 배추, 당근, 토마토 쌓여있는 거 이것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머리가 긴 그런 버섯도 너무 귀엽습니다. 날짜 적을 수 있는 가지, 호박, 바나나도 있어요. 요게 이렇게 두 장 들었고 다음은 이런 패턴이 그려진 넓다란 모조지 스티커. 이게 A6보다는 좀 작을 것 같고 A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오므라이스가 그려진 오므라이스 하트까지 그려졌으니까 요게 정방향이겠죠? 이렇게 생긴 스티커 또 두 장.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이 두 장씩 들어있는 그런 스티커였습니다. 다음은 와글와글 우리 집 단추인데 이것도 스크랩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키스컷은 아니고 일반 그냥 마스킹 테이프인데 도안이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요즘 단추에 꽂혔나봐요. 진짜 단추 왜 이렇게 귀엽지? 진짜 단추의 귀염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짠! 진짜 너무 귀엽지? 이거 한 패턴 왜 이렇게 길어? 여기까지가 한 패턴입니다. 진짜 너무 귀엽죠? 이렇게 집 모양 단추도 있고 집 모양 단추,
꽃 모양, 단추, 컵 모양. 이건 메론빵 모양이잖아. 진짜 너무 귀엽다. 다양한 모양이 들어간 그런 단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것들 소개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제가 덤으로 받은 것들 빼고 구입한 것들로만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많이 안 산 것 같아서 제 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약간 당황스럽네요. 그래도 이번 페어도 솔직히 너무너무 재밌었고 브이로그에서는 이제 부스들 위주로 담느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했지만 정말 작가님들 행사 때마다 이렇게 신상 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이번 행사 때는 뽑기를 많이 안 하긴 했는데 옛날보다 기성품 뽑기가 아니라 작가님들이 뭔가 좀 더 손이 가는 새로운 걸 제작하시는 그런 뽑기가 좀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 다음 행사가 뭐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매번 행사 때마다 정말 너무 잘 놀고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른 행사 때보다 조금 소박하게 구매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살짝 스포하자면 이미 촬영을 해놨던 부산에서 소품샵 돌아다니는 브이로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제가 다음 주 내로 목이 돌아오면은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것들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을 했는데 지금 목이 이런데 말을 많이 해야 되고 타오바오 하울은 어쨌든 시간이 다른 영상보다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못 찍고 있는 거라서 타오바오 하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3월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늘 재밌는 다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